아하, 안녕하세요, 포비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도전과 인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한 인물은 바로 일반인들은 엄두도 못 내는 극한의 도전들을 엄청난 인내로 시도하는 모든 도전을 다해주는 남자 최도전님이에요. 활동명인 최도전은 본인의 성인 최와 모든 도전을 다해주는 콘텐츠에 맞게 도전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본명과 성 빼고는 관련이 없다고 해요. 최도전님은 어렸을 때부터 영상을 좋아해서 꿈도 PD나 영화감독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초등학생 때 UCC가 유행하자 UCC를 재밌게 본 사람들이 댓글로 행복해하는 걸 보고 나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초등학생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취미로 영상을 만들다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UCC를 만들어서 상을 타자 영상 쪽으로 장래희망이 점점 확고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도 아예 영상 전문 특성화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특성화 고등학교로 갈 때 부모님의 반대도 엄청 심했고 친구들과도 전부 떨어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했다고 답했어요. 뭐든지 도전하는 최도전님은 도전해보는 콘텐츠를 하게 된 이유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도 많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도전해보고 싶은 욕심이 강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성인이 되자 인생이 무료해지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해요. 이때 뭘 해보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걸 즐겨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코로나로 늘 집에만 있으니까 혼자서 놀 방법을 고민했을 때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도전이 떠올라서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해요. 최도전님의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쇼츠 영상이 정말 많은데요. 다른 유튜버들처럼 평범한 영상을 올릴 수 있으면서도 쇼츠 기능을 이용하여 1분 이내에 짧은 영상을 업로드하는 이유가 평소에 최도전님은 다른 사람의 동영상을 볼 때 2배속으로 보거나 10초씩 넘겨보는데 자신이 만든 영상도 편집하거나 볼 때 답답하지 않았으면 해서 편집할 때 중요한 내용만 빠르게 추려서 올리느라 주로 쇼츠 기능을 이용한다고 답했어요. 여담으로 주변에서 8분 이상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수익을 더 벌라는 조언을 하고 있지만 최도전님 본인이 그렇게 편집하면 만족이 안 돼서 지금의 방식을 고집한다고 해요. 최도전님의 영상들을 보면 라이터를 몇 번까지 켤 수 있을까? 용과 씨 개수 세기, 커피 믹스 안에 커피가루 개수 세기 등 엄청난 인내심과 작업시간이 필요한 반복 작업이 많은데요. 이처럼 도전을 하루 종일 할 정도로 인내심이 좋아진 비결이 바로 명상이라고 하네요. 앞서 언급했던 인생이 무료해지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에 방송 인터뷰에서 한 래퍼를 통해 명상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이때 그 명상법대로 하다 보니 인내심이 엄청나게 생겼다고 밝혔어요. 저도 인내심이 부족한데 그 명상법이 필요한 것 같네요. 최도전님은 최근 발에 동상이 걸린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영상을 만드는 데만 돈을 쓰느라 신발 살 돈도 아까워서 겨울에 얇은 신발을 신고 다니다가 동상이 걸렸다고 해요. 실제로 도전 영상들을 보면 매번 같은 옷을 입는 영상이 많은데 옷 사는 돈도 아까워서 맨날 같은 옷만 입는다고 하네요. 최도전님의 유튜브를 향한 열정에 저는 금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키 176cm에 몸무게 63kg의 평범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최도전님은 쇼츠로 먹방을 하다 보니 살이 1kg에서 2kg 정도 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영상을 보면 떡볶이 세트, 1인 1닭, 1인 피자 등 음식으로 하는 도전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몸쓰는 도전들을 하다 보니 살이 빠지고 있다고 하네요. 도전이 일상이 된 최도전님은 최근 취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여행과 야구 직관이라고 하였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혼자 한 달 동안 유럽 배낭 여행도 하며 도둑들에 쫓기기도 하고 사람이 아예 없는 지역에 가보기도 하면서 여행마저 도전적으로 하였다고 하는데 역시 도전의 DNA는 어디 안 가는 것 같네요.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는 집에만 있다 보니 책을 읽거나 노래를 많이 듣는다고 하네요. 최도전님의 롤모델은 앨런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남들은 불가능이라고 하는 일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을 하여 결국엔 우주로 가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최도전님의 인생 목표도 진심으로 우주선 발사라고 밝혔어요. 늘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한 콘텐츠를 진행 중이던 최도전님은 숫자를 세는 영상들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그 중에 오징어게임 인원수가 정말 456명인지 세보는 것까지 했다고 해요. 이 영상을 연예인 유병재님이 보고서는 전참시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유튜버는 진짜 오징어게임 인원수가 456명인지 세보신 분도 있다 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도전이 일상이 되어버린 최도전님은 같이 콜라보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와 엄청난 도전들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라고 하였는데요. 저도 도전에 참여해보고 싶지만 지금 우리 학교는 좀비색이나 조리퐁 마시멜로 세기 같은 도전을 보면 저는 그냥 지금 우리 학교 눈을 보면서 조리퐁을 우유에 시원하게 말아먹고 실패를 외칠 것 같네요. 성격 유형 검사인 MBTI에서 최도전님은 ENTJ가 나왔다고 해요. 이 성격 유형이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도전적이고 독립적이다, 변화 있는 생활을 즐긴다, 일상적인 반복되는 일을 싫어한다 등으로 늘 새로운 도전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최도전님의 특징과 일치하는 것을 보면 아주 정확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성격 유형으로 가진 유명인으로는 애플의 창립자 스티브 잡스, 세계
세계적인 스타 셰프 고든 램지, 유튜버 에이전트 H님 등이 있어요. 이 영상은 영상 주인공과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일부분은 인터넷에 기반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만든 것이라 사실과 조금은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잘못된 내용이나 TMI에 대하여 추가하실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도 포비아나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